이렇게 다 빨리 왔냐? 내가 제일 늦은 것 같은 맞아. 느낌인데? 아니 조영수님이 잘 나왔어.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제일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와야죠. 왜냐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MC 아 리허설을? 본 무대 리허설 하니까 지금 마이크 좀 음량 테스트 하고 있어. 아 진짜? 네. 여기 오면 안 돼 그냥? 어? 어. 수빈이 오늘 MC야? 아 저 M 저 뭐냐? 심사위원이야? 네. 오. 뭐 머리 뭐 머리 뭐 걸그룹처럼 했다? 오빠는 저 머리 너무 과해 혹시?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저 진짜 아닌 줄 너 아닌 줄 알았어. 야 이거 왜 왜 안 터지는 거야? 여기 잘 안 터져. 예. 아 맞아? 화질 조금 낮추니까. 저 여거 저 아 낮추고 킨 거야? 네. 아 그래도. 와 지금 한 번 더 낮춰야 돼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그랬어요. 아, 기진 졌다. 여기 뭐 와이파이도 안 되냐? 그런 것도 없어? 아니 그래도 오늘 이걸로 때워야. 그렇게 뭐 많은데 아니 있네 IP 타임 있네 IP 타임 있어 비번 업 비번 업체 할 수 있는 거 잘 되나 확인 들어가서 연결 좀 인쇄 연결 상태 확인 좀 아 되네 아 잠깐만 잘 되나 인터넷 잘 되나 확인해야 돼. 되네 이제 잘? 빨간색 빨간색 오 된다 이제 주황색 밀폐된 낮춰야 되는구나. 네. 어이! 큰 차이 없어요. 대본지고 똑같은 구성인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좌석을 일부러 패널 쪽 위치로 바꿨어요. 네네.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일부러 패널 쪽 바꿔서 왼쪽에 보면 6개 좌석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우측에 좌석이 있는 거죠. 아, 네네. 네. 그리고 쭉 진행하다가 이쪽으로 그냥 자기
바로 오는데요? 네,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것도 소개가 있고 이것도 얘기를 하실 거고 쭉 얘기하다가 이제 그때처럼 한 명씩 올라와서 노래하고 끝나고는 인터뷰 전화를 하고 그래서 쭉 아홉 명 하고 나서 심사위원 다섯 명 선발하잖아요. 네. 다섯 명 선발해서 그러면 그쪽에 무대 앉잖아요. 네. 그럼 또 그때 또 토크하면서 비법이라든지 결승가 어떻게 각오하는지 뭔가 자유 토크 위주로 네네네 오늘로 대본이 필요 없겠네요. 필요 없지 않을까요? 딱히 그냥 순서를 맞춰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순서를 보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보고가 드리고 아 그 다음 순서 PJ 다음 예, 순서 언제 말씀하시면 이제 MC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어차피 이 내용은 그 앞에 그 다 모니터로 나오죠 그럼부터 이제 자기도 보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네.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필요 없으신 것만큼 나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오늘 어떻게 뒷풀이 한다고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어, 네 맞아요. 아이씨! 그 한잔 해야지 그래. 아, 안 하지 너무 오래됐어. 아 왜? 왜? 아 이거 왜 뭐 디프리 하면 안, 뭐 그 얘기하다가 안 된 그런 비제가 있나? 왜? 왜? 뭐 때문에? 아니 너무 좋아져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형 방송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았어요? 뭐, 몰랐어? 여기서 계속 다시 잡았는데 그래? 근데 괜찮아 얘네들은 내 방송밖에 안 봐 아 그치? 어 나도 지금 네 방송 보고 있어 아 오빠 응? 밥 먹는 거니까 또 다음 달 가면서 또 얘기해야 되고 앞에서 뒷풀이 진짜 좋아한다 아니 그냥 그래 아 머리 예뻐 보자 머리 예쁜데 옷이 약간 오늘 목덕방 스타일 그러면 아니 아 진짜 아니야 옆에 수빈이 좀 보여달래 수빈이 좀 네가 보여줘 내가 너무 아프다 아, 여기 옆에 옷이 어, 내가 너무 아프다 아 죽겠다 오빠 근데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 나? 응 삭발해서 그런가 봐 뭐 그런 거 안 되게 배송 형님 메뉴 좀 정해주시면 저 저희 저녁 메뉴거든요 카톡 올려드릴게요 벌써 탈색했어요 수빈이랑 저 주영스트랑 투탑이잖아요 여러분들 은비 아니야? 아 진짜 아 근데 요즘에는 너무 진짜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나도 근데 이렇게 은비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몰랐네 옆에는 카톡으로 근데 또 저번에 여성 메뉴 보러 가야 되니까 코치님이랑 두 분 드실 거 그분이 삭발 언제 했어요? 나? 나 한참 일주일 됐나? 왜 했어요? 네, 나? 마지막 그냥 뭐 저 조회수 공약 걸었거든 아... 그 VUS 물어 알아? 그 노래? 모르지? 응. 응? 봐봐 나도 모른다 그랬잖아 잘 모른다고 근데 그 노래 성자청산이라고 내가 하는 거 있어 근데 그게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VUS 울어가 아... 그 조회수가 공약 걸었다가 5일 만에 제가 바로 멀리 가버렸어 아 진짜? 어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야 생각은 좀 이시간 감사합니다 다 골랐지 아 그래? 좋겠네 혹시 야 마물파스타는 지금 먹는 거? 아니 그 미리 골라놓으라는 거 같은데 네 나중에 먹는 거 나중에 뭐 나중에는 또 다른 게 땡길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골라요? 미리 주문하는 걸로 보니까 지금 그래 야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아니 저... 지금 골라달라고 그래서 아, 그래? 미리 골라달라고? 아, 방금 해주셨어요 아 진짜? 네. 방금 얘기했다 너도 골라야 돼 지금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서 먹는 거 나중에 가서 먹는 거 시험하기 말까 어디로 가? 여기 앞으로 가야 돼 몰라 주관식도 좀 쓰고 있어 내가 같이 오세요 네. 40쯤 내려오겠다 아 냉동일 도시 괜찮아 밥은 몇 시에 먹을까요? 리조또가 지금 5시 리조또가 밥이고 5시 기장 좀 근데 여기는 내가 좀 먹어보니까 아이디 파스타가 맛있어 돈까스 파스타 세트가 제일 맛있어 그거 맞아 인정 파스타 나 돈까스 파스타 세트 먹을래 그러니까 그건 돈까스도 먹을 수 있고 파스타도 그렇지 그렇지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밥도 있고 여기 쩌는 안 풀고 그래 오케이 그걸로 할게요 쩌는 지워라 수빈이 몇 살이지 너? 저 몇 살일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너, 너 20대잖아. 네. 어 맞아요. 27. 오 맞아요. 27이지. 네. 머리에 좀 머리. 근데 좀 무슨 신경이 변화가 생겨갖고 머리 한 거 아니면? 아 저 그냥 서른 되기 전에 탈색 한 번. 요거 세 개. 아 약간 그 같은 리스트 그런가? 네. 네. 신경이 변화. 네. 사람들이 머리를 감으니 안 대표니까 왜 그러냐고 자꾸. 뭐 하고 지내니 너는? 그냥 친구들 만나고 방송하고. 그 가은범 너는 약간 좀 반 일반인 반 DJ 같은 느낌이야. 그쵸. 이런 그 있지 않아 형? 은근히 이런 BJ들? 반 BJ인데 일반. 반 BJ 반 일반인 약간. 맞아,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맞아. 아 근데 왜냐면 이게 방송한 지 이제 거의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오래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저는. 그래 맞아. 적당히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그냥 두고 나중에 잘 되겠지 약간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면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가진 노력한 사람이 있고. 그게 나야. 어제 존나 싸웠어 친구들이랑. 아 진짜로? 어. 아 내가 남의 방송 잘 안 봐. 아 진짜 안 봐. 복귀하고 나서 거의 안 보고 그냥 딱 내 길만 갔었거든. 근데 시간이 나가지고 한 4시간 정도 남의 방송 좀 봤어. 아니 근데 뭐 너무 많이 터지는 거야 백풍선이. 다른 방송이? 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잠깐 보고 그런 것도 아니라 역캠이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야. 역캠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그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나는 사실 내 능력에 비해서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진짜. 무릎이 겁나 돌려야 되잖아. 어 근데 거기다 또 준비했던 컨텐츠도 있고 그래가지고 컨텐츠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오늘 저 아뮤즈 있으니까 좀 일찍 마치겠다 그랬더니 뭐 그냥 진짜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하더라고. 아 맞다, 나 오빠랑 제주도 가기로 했었지. 블랙해. 그 채팅 치는 애 블랙해. 아, 맞아. 근데 그게 어 네. 그거 언제요? 근데 벌써 작년이야. 작년에 작년 저기 작년 6월 초. 작년 6월 초. 작년 6월 초. 네. 1년 넘었네. 아 근데 아뮤서는 여러분들 뭐 은비들을 위한 장이에요. 맞아. 네. 저는 오늘 여성 보컬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노래 좀 잘하는 그런 혹시 뭐 다른 카테고리에서 방송하시는 여비제이분 있으시면 그거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냥 죄다 은비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나 일반 비제이분들 중에 그건 줄 알았는데? 그 희한하게 오늘 밤가을 같은 경우는 아니 가을이는 왜 좀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 왜 주영스트가 원래 그거잖아. 어 근데 아무서 원래 MC가 오빠. 아니야 최근이야. 그니까요. 근데 바뀐 줄 알았지. 최근 오빠 이제 해외 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영스님 노래를 잘하니까 심사위원으로 보내고. 심사위원으로 보낼 만한 적이 없어서. 네 그리고 박가을님도 탑이시잖아요. 그래서 MC로 보내고. 근데 저도 어제 공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가을? 어떻게 원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BJ들 좀 그 보라 쪽 이제 좀 토크 캠방 그쪽에 저 그런 거 하고 그러잖아 공방은. 그러니까 오늘 남자가 너랑 나밖에 없네. 그러니까요. 아이돌이라고요? 아이돌처럼 좀 보이고 싶었나 보죠 그럼. 탈색해서 탈색해서. 몇 번 정도 해야 돼? 이런 머리색 내려면? 어, 한 1월 달부터 근데 계속 해가지고 그냥 계속 뺀 거예요. 아 잘하면은 계속 하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탈색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어둡게 그려야 되죠. 근데 오빠 공식 방송 MC 또 하는 거 있어요? 나? 응. 아니 없어. 이거 그냥 이것만 하고 있지. 오빠? 응? 합의죠. 응. 왜 너 뭐 MC 욕심 생겼어? 아니 저 MC 했었잖아요 신호 프로젝트. 아 맞다 그때. 아 그랬구나. 그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그거 지금 약간 프로그램 아예 바뀌어가지고 다른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랬구나. 그때 방송 시간 되게 길었던 것 같아. 3시간 야, 오늘은 한 2시간도 안 하던데. 장효진 아저씨랑 해갖고 그지? 아저씨? 어 장효진 아저씨 장효진 씨 슬픔이 가지고 싶다고? 제발 날 가져.
그랬구만. 저 옛날에 좋아하는 오빠가 오빠 팬이었어요. 아 진짜? 너가 좋아하는 오빠가? 네. 아니면 너를 좋아하는 오빠? 제가 좋아하는 오빠. 아. 옛날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아니 난 이미 남자 팬이 많아. 아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방송 오래 하니까 아무래도. 어 근데 오빠 귀엽다 이거. 누가 아니 나 진짜 거? 정장을 입었었는데 너무 땀이 나는 거야. 너무 덥잖아. 아니 오빠는 정장보다 이런 스타일이 더 예쁠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냥 반바지에 반팔 입고 그냥 편하게 하고. 아니 근데 오빠가 입은 거예요? 옷을? 되게 누가 입혀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 코디 그런 분이 스타일리스트 분이 뭔가 이거 입고다가 왜냐면 되게 귀엽고 아무수랑 되게 잘 어울려. 무거운 느낌이 안 넌 아까 뭐 뭐라 그랬더라? 대장님 그 복덕방? 복덕방. 근데 그렇게 말하면 글쎄 그래 보이네. 오빠 근데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 나 군이랑 동갑이지? 여섯. 36이요? 왜? 아 진짜? 어. 나 오늘까지만 딱 하고 이제 내일이야 내일 모레 휴방이네. 원래 일주일에 딱 두 번씩거든. 월화. 근데 월요일이 아미소라서 환수 쉴라. 넌 얼마나 쉬어? 우리 대화네요. 어? 네.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아니 편한데? 이게 긴장과 편한 긴장과 설렘도 하나도 없고. 아 언제 쉬냐고요? 저는 약간 넌 약간 그냥 방송에 크게 욕심 안 부리고 하는 거잖아. 그냥 적당한 그 선 하다가 좀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조금 쉬고. 맞아 그거 뭐라 뭐 워라벨? 워라벨 아니야? 뭐 워 맞지? 워라벨 무슨 뜻이에요? 워킹 아 워크 삶과 일의 삶과 일의 딱 밸런스를 맞춰서 사는. 아 맞아요 제가 딱 그래요. 현명한 거야 진짜. 사람들은 수빈이는 뭐 나락한 일 얘기하는데 전 지금 되게 좋아요. 그래 그런 말이 안 흔들리는 게 진짜 네. 너 프로가 다 됐구나. 네. 아 저는 항상 프로였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인생 프로. 그러니까 방송 프로 솔직히 아니고. 그래 인생을 잘 살아야지 방송도 잘해봐야 뭔 적이야. 전 진짜 약간 매일매일 행복한 게 제 인생 목표거든요. 그래 막 너무 자기를 막 착취하고 막 그렇게 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현타 오지. 만나. 와 언니. 너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나. 너 살 좀 빠졌네. 아니 오늘 너무 진짜 1kg 빠졌어 그때에 비해서. 아 진짜 너무 이상해.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요즘에 너무 이상하게 하고 가. 아 근데 그건 맞아. 오빠 왜 불러 와요? 아니 주영이 오라고. 오빠 가면 안 돼? 오빠! 그럴까? 어 왜 왜 뭐야 뭐야 머리 삭발하고 선 봤지? 어머 어 만져볼까? 어 귀여워. 앉아. 안녕하세요. 야, 겁나 좁다. 아니 세상에나 오빠. 약간 그런 것 같아. 미국 영화에 나오는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약간 호감 찐따. 찐따를 꼭 붙여야 돼? 호감 찐따. 주원이 오늘 진짜 예쁜데? 내가 너 요즘에 만날 때마다 막 조나단 티셔츠 입고 가서. 맞아 니네 둘이 좀 친하지 않니? 야, 우리 저희 요즘에 엄청 많이 봤지? 그 가을님이 리허설 참석 못할 것 같아서 네네. 지금 미리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샵 딜레이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해시태그예요? 네? 샵 딜레이? 아니 이제 아, 좀 맞... 네. 그거 뭐였지? 그 지난 회차랑 동일하긴 한데 네. 그 저희가 지금 패널 9명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한 명씩 무대를 해서 이제 다섯 명을 선발해서 결승전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네. 지금 아홉 명의 무대를 진행할 때는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나오시잖아요. 네. 두 분이 심사하는 거에 따라서 다섯 명이 위로 그 결승전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오프닝 똑같이 하고 이제 대본대로 이제 한 명씩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무대를 진행할 때 한 명씩 올라와서 노래를 하고 대성이 형님이 인터뷰를 하고 내려보낼 거예요. 네. 그래서 아홉 번의 무대를 만나본 다음에 그래서 중간에 예선전 심사를 하면 다섯 명이 발표를 하면 그분들은 무대 왼쪽에 다섯 명이 착석을 하실 거예요. 네. 이제 거기 대장님이 토크 좀 해주시다가 다섯 명 무대 또 동일하게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이건 이제 유저 투표로 다 진행을 할 거거든요. 다섯 명 무대를 하고 수빈님이
무대를 하시는 동안 유저 투표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를 저희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3명을 저희가 시상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 시상은 두 분이서 같이 판례를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네. 저번에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건 MC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 59회만 처음으로 MC가 아닌데. 혹시 다음 달 저 잘리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나 혼자 잘려서 미리 얘기 안 해. 이어서를 조용히 뭐 자연스러운 빌드면 상처 미리 받게요. 연락 그냥 아무면은. 근데 왜 신사를 했냐면 됐어요. 아무런 신사를 할 수 없잖아요. 말 잘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근데 아프리카 은근 개꿀이지 신사하는 게. 그치. 개꿀 빠는 거지. 전부 다 오빠 없어서 좀 그랬어. 지난달에 신사위원이잖아. 아, 나 저기였잖아. 코로나였잖아. 긴장이 더 크긴 했어. 그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리허설 바로 하고 식사하러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지금 가가신다고요? 리허설하고 네. 그냥 가을이 어차피 늦을 것 같아서 네. 그 내용을 좀 가을이한테 전달 같이 해주면서 좀 네, 리드 좀 네. 네. 메이크업은 안 받으실 거죠? 받아야죠. 안 받으면 얼굴이 너무 아, 나만 껌캡으로 나와가지고 아, 병인형 막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리허설하고 메이크업 받으실래요? 네 메이크업 받고 네네네 지금 그러면 리허설 진행 네네 안 그래도 지금 머리까지 처리해가지고 메이크업 맞아 메이크업 안 하면은 대본 내거 아니야 나 삐졌어 그건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없어도 되는데요? 저 어차피 중간에 그래도 순서를 말 시키면 그냥 대답만 하면 아니야 아니야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자리가 오늘 그쪽이야 시청자분들 게스트 쪽으로 그리고 요거 쟤인 거 오는 이 아저씨 뭐야? 아 랄프 좀 내려올라 문도 못 열어 아니 왜 저래 아니 근데 응. 그게 뭐지? 이게 뭐야 아 그러면 진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였구나 나 근데 도색이 인형은 누구 드리는 거야? 인형은 지금 안 계시는데 아 가는 거지 커튼님이 잘하시네 랄프 어디 아 근데 왜 애들 애기 아 애기들이랬나 왜 버렸어? 뭐야? 이거야? 이거 자른 거야? 네. 자른 게 아니라 언니 지금 이거 언니 오늘 너무 머리가 친다 같았어 급하게 피스 붙였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고데기 나 너무 늦어가지고 고데기 하나 말고 왔어 뭐 크게 의미 없지 않아요? 오빠 애기를 왜 버려? 이래놓고 오빠한테 뭐라고 하면은 쳐다 이러고 어? 오빠가 이렇게 막 책임감 없게 하면서 어? 쳐다 이게 더 나아 내가 잠깐 빠지는 거고 근데 코토가 되게 푸근하다 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 그게 아니 말 어머머머 왜? 말랑해 난 딴딴할 줄 알았더니 오빠 근데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 받아요? 오빠 자주 병원 가? 아니 건강검진 그래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저도 받거든요 근데 오빠 자주 병원 가? 저거 하는 거? 그 아프리카에서 파트너 비자 해주잖아 아 그래요? 저 데뷔도 해줘 아 데뷔도 해줘? 어 그게 아, 진짜? 어, 금액이 다를 뿐이지 어 나 그럼 아프리카 좀 인이어 차고 안 차고 사실 크게 의미 없지 않니? 그냥 시작하는 사인만 받는 거라서 사실은 정현님 지금 안 차고도 되겠네 예 어 안 차고도 되겠네 오빠 너무 이 옷 너무 귀엽다 저 나 안 그래도 그 얘기 어디서 샀어? 아? 아니 정장 못 입겠더라 아우 불편해 더워서? 어 너무 불편해 더워 죽겠는데 이제 장마도 끝나가지고 너무 덥더라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이따 밥 먹어야지. 근데 삭발했을 때 메이크업 하면 머리까지 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색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어. 아 두피에다가 뭐라도 이렇게 흑채라도 좀 이렇게 검게. 그건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삭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힘든데. 아 근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삭발은 좋다. 지금 저희 한번 진행해 보자. 네네네. 동자승 같아. 두상이 예뻐.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저 좀 해서. 어디 갔다 왔나? 예? 반디 왔어요. 어? 반디 왔어요. 반디 왔어? 네. 아 왜 기침만 해? 아까 들었어 오빠 방송에서 존나 디프리 한다고 개 좋아하던 거 들었어 근데 내가 안 챈다고 하는 게 좀 뭔가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찰게요 예 차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 마이크요? 원래 하던 시스템이 있는데 귀찮다고 안 차고 그러면 안 될 수 어디 차야 되는 거지? 이거 이미 어떻게 차나요? 네, 그냥 찰게요 그냥. 이런 같은 거에다가 요링 설치해가지고 그런 기믹 같은 거에다가 용이
주머니 넣을까요? 이거 키는 거는 뭐 전원 버튼 누르면 되죠. 이렇게 길게. 네, 됐네. 그 앞에 가서 씌울게. 어? 네, 잠시. 어. 그래. 다시. 야, 내 폰도. 아니, 폰 내가 갖고 있어요. 네, 폰 가지고 있어. 아무소님이 에드벌룬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무소님이 111,755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그 한 분씩 마이크 체크 한번 할게요. 코트 형님? 네. 잘 들리나요? 아,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 하나 둘 하나 둘. 가을님 마이크 좀 주세요. 주영 씨? 네, 누구세요? 네. 주영 씨?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영스트입니다. 오늘은 최초로 MC가 아닌데 그래서 혹시 다음 달부터 잘리는 건 아닐까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위기감이요? 네. 네. 직장을 잃을까 봐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먹고 살아야죠. 네, 간절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아지 사료값만 해도 얼만데 네. 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정말 운영자님들을 저주할 것 같아요. 아. 아, 네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수빈님. 네, 안녕하세요. 여행 BJ, BJ 수빈입니다. 여행 BJ? 어쩌다 여행 BJ가 되셨죠? 아, 제가 요즘에 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요. 음악을 안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방송을 안 킨다는 소문이. 아니, 최근에 싱가포르 여행 방송도 이제 갔다 와가지고. 아, 그쵸. 네네. 오케이, 다음 대성형님. 안녕하세요, BJ 대성형입니다. 형, 왜 이렇게 텐션이 죽었어요? 아, 외로워. 혼자 떨어져서. 아, 형 떨어져서 앉으세요? 나 여기 앉아요. 형 또 입찬에 여행 BJ로. 아, 나는 저기 이제 스포츠 BJ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스포츠. 예, 골프나 당구 쪽으로 한번 빠져서. 예. 형님 자꾸 텐션 그따위로 하실 거예요? 월화수 목금 토요일 시방시 방송하는 여러분들의 친구 성공보단 BJ 대성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이서 대화 한번 할게요. 저희요? 꼬미님 제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저희 순서만 빨리 간단하게 맞추고 5시 한 25분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조현출님 저희 준비됐어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준비됐어요. 네. 1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최근에 파트너 BJ도 되셨다고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코치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다는데 뭐 문제? 네? 뭐, 아, 코로나요? 네, 아, 코로나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그럼 완치하신 건가요? 네, 지금 좋아졌습니다. 저번에 뭐 저 대신에 이렇게 지코 형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네, 마음을 원래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코 형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많이 코트님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자, 저기 그 가을님 혹시 아뮤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아뮤서는 아프리카 TV 뮤지션을 소개합니다의 줄임말로 음악 BJ들을 소개하고 무대를 만나보는 아프리카 TV 음악 공식 방송입니다. 오늘 어떤 특집으로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아뮤서 58회 때 남자 일반 BJ 중에 실력파 보컬을 찾는 특집으로 남자 BJ 특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59회 때는 여자 일반 BJ분들 중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여성 보컬 특집으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거 넘어가고 지난 58회는 지코님이 나오셔서 심사위원을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분이 심사를 진행해 주시죠?
아, 여러분 눈치 채셨겠지만 항상 MC석에 앉아 있었던 분이 안 계시죠? 네, 주영스트. 오늘은 주영스트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예,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가 아닌 1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주영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으로 MC가 아닌 다른 포지션을 담당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이렇게 다음 달부터는 혹시 하차하게 되는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점 자리가 한 칸씩 밀려나면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달에는 혹시 출연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뮤서에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면 주영스트가 네. 빠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아, 네, 근데, 아, 네, 주영스트 옆에 또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뮤서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BJ 수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떻게 또 심사를 해주실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두 분 또 은기 분들이니까,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제에 감히 냉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또 소개해드릴 분이 있죠. 대상 형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과 동일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입 BJ이시거나 공식 방송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세 분 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샤프리카에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자막 네,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럼 진행 방식 안녕. 네, 자 그럼 오늘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심사 진행에 대한 내용을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과 결승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선전 참가자 9명은 각자 무대에서 한 곡씩 진행을 하고요. 그 무대에서 심사위원이 선정된 5명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결승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님. 네, 예선전을 통과한 5명은 결승전에서도 각자 한 곡씩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심사는 AF음악 공식 채널에서만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른 첫 번째 무대를 좀 만나봐야 되겠죠. 아미소 59회 숨겨진 실력파 여성 보컬을 찾아라 특집. 네, 예선전 첫 무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이렇게 해서 이제 MR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저희 밑에서 안내를 드릴 건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올라오셔서 노래하시고 인터뷰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한 분만, 송민코님만 한번 무대 맞춰볼게요. 네, MR 이따 치고. 네, 이렇게 해서 무대 만나봤습니다. 하면 이제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인터뷰 끝났습니다. 네, 하고 이제 내려가시는데 이게 똑같은 9번 진행됩니다. 각자 한 번. 네, 잠시만 카메라 좀 맞춰본다고 하시니까. 예. 네, 인터뷰 다시 한다고. 이쪽 하시네요. 네. 다시 한번 나와서 예 무대 서가지고 카메라 좀 볼게요. 이따가 대성 형님이 센터 한번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따가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입에다가 붙여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오늘은 가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번에 네, 예선전 무대를 좀 만나봤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심사위원 두 분께서 결승전에 올라갈 5분을 공개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영스트 사전. 네, 그러면은 지금 9명이 다 끝난 전제하에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현재 1등, 2등, 3등, 4등, 5등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끝. 그럼 결승전에 참가하는 5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5분 아무나 나와주실래요? 좀 네. 도와주실래요? BJ분들 아무나 5분만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네. 올라오셔서 저기 무대 왼쪽에 일단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운영자가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앉으실 거예요. 네. 오시자마자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개인기라든지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춤이나 그때 이제 뭐 딱 나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다 와가지고 또 존목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리허설 네. 지영아 존목질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 했다 치고 그러면 네. 네, 아미소 59의 숨겨진 실력파 여성 보컬 특집을 여성 보컬을 찾아라 특집 결승전 첫 번째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하면 뭐 성민코님부터 나와서 무대하고 결승전에서는 인터뷰가 없어요. 그래서 무대하고 끝나면 조금 여운 주시고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나면 코트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심사위원 두 분한테 뭐 반영되진 않지만 어떻게 들으셨나?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잘 들었고요. 네. 가을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너무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저 투표를 통해 최종 3인을 선정할 텐데요. 아까 안내드린 대로 결승전 투표는 AF음악 공식 채널에서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저 투표를 한 동안 특별한 무대가 또 있다고 제가 또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심사위원 나와주신 수빈님의 무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수빈님의 노래 어떤 곡인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주세요. 소개를 좀 해줘야 돼, 곡 소개를. 아, 네네. 제가 부를 노래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사랑인가봐라는 이번에 또 그 사네마 쓴 OST로 나왔었죠. 네, 그 노래 준비했습니다. 곡 네. 뭐 이런 거 얘기해주시죠. 아, 곡 선정이. 방송할 때. 아, 네네. 좀 길게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유저 투표 시작과 함께 특별 게스트 수빈님의 무대 만나봤고요. 네, 무대 중앙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보겠습니다. 고 네. 자아가 무대 무대 나가 시험이 있는데? 무장이 똑같은 점. 네, 만나보겠습니다. 무대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네. 저희가 뮤직 스타트 하면 이제 나가실 거예요. 뮤직 스타트. 뮤직 스타트. 무대 만나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네, 아 좋았습니다. 유저 투표도 좀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3, 2, 1 투표 마감해주세요. 하면 이제 위에서 투표 마감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투표하면서 우리 수빈님 어떻게 본인 무대 좀 만족하셨나요? 아니요. 왜요? 그냥 너무 슬펐어요. 네, 슬프셨구나. 네, 좋습니다. 자, 투표 결과가 이제 좀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운영자님께서 가을님께 결과를 전달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상위 탑3 발표해 주시죠. 네, 탑3 세 분은 땡땡땡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예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심사위원 두 분께서 그리고 상금 판넬까지 전달해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뭐 탑을 안 맞춰도 되나요? 장PD님이랑 유현님 잠시 나와주시고요. 네,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님 판넬 좀 주실 수 있어요? 대표님? 판넬, 예. 네. 이게 세 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무대 중앙에서 기념 사진 촬영도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봐주세요, 앞에.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네, 했다 치고 판넬에 있다 가져가시면 돼요, 자리로. 네, 그냥 자리로 두 분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세 분이 있다 세 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미소 59회 숨겨진 실력파 여성 보컬을 찾아 특집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패널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예선전에서 떨어지신 네 분도 다 올라오실 거예요. 전체 출연자가 무대 중앙에 서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것만 맞춰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카메라 맞춰본다고 하니까 네. 다들 앞에 좀 이렇게 서주시겠어요? 예, 앞에 계신 분들도 예, 지금 예, 전부 다, 네. 모두 다 신나는 분이랑 다 싹 다 저희도 일어나요. 네. 이따가 아마 가을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좀 살면서 진행해주세요. 많이 좀 앞으로 좀 와달라고 하거든요. 예, 한 2분만 네.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 참여하신 소감을 또 한 분씩 이렇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성함이 안 보이네. 네, 잔 PD님부터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도나요? 아니요, 저희가 네. 마이크를 챙겨. 아, 마이크 다 있으시구나. 네. 혹시나 뭐 없다면 옆품 거 빌려서 그냥 자유롭게.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씩 다만 네.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시고 네. 카메라는 괜찮나요, PD님? 어디로 쏠려 있어요? 아, 일로 좀 위쪽으로 예 코트님 쪽으로 예 제 쪽으로 좀 이따가 그거는 제가 밑에서 잡아줄게요. 네네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 멘트 코치님 해주시면.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프리카 TV의 뮤지션을 제가 다 같이 소개합니다. 그럼 끝내면 손 흔들어 주시면 돼요. 네, 소개합니다. 손 흔들어 주고.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프리카 TV의 뮤지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허설 끝내도 돼요? 리허설 끝내도 돼요? 저희는 출연해요. 저희 리허설은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토미님, 토미님, 네. 그 저하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인터뷰 할 때, 네, 네. 그거 네. 좀 협의를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요? 마이크 때문에. 군이 저기 있네. 어 아니네. 군이 어디 있어? 군이 어디 갔어? 군이 왔었는데요? 군이 왔었어. 군이 최군. 여기 앞에 앉아 있었거든. 차가 방금 있던데? 차가 있던데? 진짜? 네. 아까 중간에 들었어. 야 되게 거스른다 이거 인이어. 이거 겁나 신경 쓰이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사실 첫 뒤에서. 큐만 받고 어. 그냥 빼버려. 오케이. 빼야겠다. 저 얼굴 이렇게 상했냐고요? 원래 상했고요. 예. 바로 지금 저거 하러 갈게요. 예. 화장하러. 메이크업 언제 뭐 저도 할 수 있나? 5분이요? 알겠습니다. 5분. 아 이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오니까. 아까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예. 완전 흑인처럼 나오는데 여러분들. 예. 바코 모르겠어. 예. 눈 어떻게 쓰네. 5분 뒤에 한다는데? 예? 네. 5분 뒤에 화장할 수 있다고. 5분 뒤에 오시죠. 아, 담피러 가신 것 같지. 아, 담피러? 네. 가자, 담피러 가자. 네. 담피러. 아니, 근데 저기 참여자분들이니까 카메라를 주고 갔다고 제가. 여기서 가요? 그, 어? 여기서 랜덤. 어, 아, 그 카메라를 좀 드리고. 예. 오늘 다들 이렇게 저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카메라를 잠깐 드릴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내릴까요? 내릴까요, 여러분들 나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던져주시고 가시네. 그니까, 우리 진행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옆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계시고 저희 지금 밥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왜 주시고 계세요? 담배 피우러 빨리 닉네임 말하자. 여러분 저희 방송 많이 들러주세요. 저는 서희나라입니다. 유현입니다. 우리 돈가스랑 뭐 먹죠 언니? 뭐 먹지? 저는 저 뭐지? 냉파스타? 냉파스타 먹어요. 이거 이러면 아 이거 계속 해야지. 여러분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니 이것만 쳐도 나와요 유현. 이름 어렵죠? 죄송해요. 아 가끔 봤어요. 그 성지구 합창단? 그거랑 그 되게 토크온으로 막 욕하시고. 근데 진짜 코트님 오시는데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어 진짜. 머리가 엄청 동글동글했어. 와 연예인이다 이랬어요 진짜로. 포켓볼 같던데 머리가. 포켓볼 같던데. 많이 놀러와주세요. 어 채팅이 너무 빨라. 이거는 그러니까. 내 방에서 볼 수 없는 속도라서. 나도 내 방에선 절대 이렇게 절대 안 나오거든 진짜. 저
초록색 볼. 아 머리가 되게 근데 바보샵 가서 하셨나 봐요. 근데 다리는 진짜 얇으시던데? 맞아 다리는 다리가... 학다리 몸은 깜짝 놀라 통통한데 다리는 학다리이시더라고요. 네 저 이게 빨라요. 저희 방은 진짜 너무 조용해요 진짜. 음방은 진짜 없어가지고. 제발 채팅 좀 합니다 여러분 채팅요. 소녀시대 다리 건너주세요. 채팅요 필요합니다 채팅요. 거미 체험. 구슬 아 맞아요. 되게 얼굴 네, 머리가 되게 동글동글하세요.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안돼 감이 어떻게 코트님 어떻게 감이. 근데 어디 가셨지? 여러분들 인사 좀. 아 근데 저희가 우리 반 인사. 와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형이랑 뭔가 가보실래요? 흉가 가죠? 흉가요? 흉가를 왜 가요? 흉가 가면 큰일 나요. 코트님 방. 어? 5강에 들어와. 흉가요? 대박. 흉가 그 무당분 오셔서 가야 돼요. 자칫해다가 골로 가 골로. 바이크에 저 바이크 완전 좋아요. 압력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같이 흉가 체험 가요. 죄송해요. 너무 좋아서 말도 못 걸겠어요. 어우 되게 빠르다. 다시 나와야 돼요. 저. 여기 저. 가운데를 앉으시면 코트님이 좋습니다. 아직 머리가 다 안 되셔가지고 지금 못 나오십니다. 바이크요? 바이크 근데 저 못 타요. 저 혼자서는 운전을 못 해요. 약간이. 네. 아, 다 저는 27살입니다. 지금 저희 가면 될까요? 뒤에 아 뒤에 타라고요. 떨어질 것 같은데 뒤에 탔다가. 네, 21개 맞고 저희 사람 조금 안 잡았어. 아니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돌리면 저기 되지 않아? 올릴 수 있어. 아니 이게 최대인데? 진짜? 올린 게? 이걸 네. 들어. 네네, 이걸 불러 잠깐만. 모아서 한. 이게 최대예요. 최대. 진짜로? 네. 이게 최대여가지고 더. 아 근데 이거 수평 이거 틀어졌는데? 이거 수평 맞추자. 이거를 놔두고 가셨네 진짜. 수평? 응. 기다려봐. 내가 맞춰볼게. 수평. 잠깐만. 목 부러졌다. 이렇게? 됐어? 네네 됐어요. 조인다? 네. 오케이. 차 에어컨보다 시원한 바이크. 아 근데 저도 아버지가 바이크를 되게 즐기셔서 많이 타봐가지고 텐덤은 잘 타요 뒤에서. 여러분 즐겨찾기 좀 부탁합니다. 밥 먹고 오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밥 먹고 오래요. 저 나라 씨 머리 엄청 반질반질거려요. 네. 반질반질. 싸 먹나요? 반질반질거려요. 반질반질. 밥 먹으러 갑시다. 포켓볼공 같아. 어, 네 이거 코트님 주고 가셨는데 이거 어떡하지? 주고 가. 주고. 일로 오셔서 헤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내 그냥 두고, 그냥 좀 이따 갈게요. 지금 바로 식사하러. 그러니까 두고 가자. 그러니까 어차피 머리 하신다니까 여기다. 저 조금만 이따 가도 돼요? 코트님 거요? 네, 코트님이 이거 방송 해달라고. 그럼 저는 아 방송 해달라고. 코트님 어딘지 알아서. 네? 코트님 오시면 될 거. 식당 안 하시거든요. 아 그럼 이걸 들고 가요? 드시러 갔나 봐. 들고 가도 될 것 같아. 코트님 해달라고 하시네. 아 메이크업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코트 버려. 코트 버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서인이 같이 오실 수 있어요? 코트님이랑? 코트님이랑 같이 오라고요? 네네네. 아 그럼 헤어 메이크업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아니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아니지 코트님이 헤어 메이크업 하실 때 토스하고 오면 되지. 같이 오라는데요? 나는 길을 몰라서. 아니 일부러 놔두고 가신 거 아니야? 아 방송하라고 했어요. 갑자기? 헤어 메이크업? 근데 헤어 하실 게 있어? 얼굴 하신대요. 아니 머리가 헤어 하실 게 있나니? 그게 아니고 머리에 스크래치 하실 수도 있잖아. 머리 깎으셔가지고. 어떡해? 돼지가 뭐 메이크업? 금방 오신다 했으니까 다른데 담배 피러 가신 거 아니신가? 나도 담배 피러 갔는다고. 그죠? 좀 기다렸다. 우리 기다리자. 그래. 다 같이 기다려주자. 우리 서희 혼자 두고 둘. 그래 맞아. 서희 혼자 두고 둘까. 우리 이렇게 있다가 코트님 오시면 서희요. 빨리 너도 들어와. 뭐해? 이거 아까 와달라 했어요. 보여달라고. 맞아. 너무 아까 당황스러웠어. 들어와. 들어와. 서희야 펜가이 간다. 여러분 안녕. 이거 네임 보여드려. 네임 제니.
제니요. 유효. 저는 서인아랍니다. SE 제니. 안녕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간 거야? 아, 너. 안녕하세요. 아, 오셨다. 어, 여기 방송.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외부로 가는 거야? 밥 네. 식사하러 안 가세요? 네, 식사하러 가요. 예. 예. 아, 그래. 그럼 인사. 가시죠. 예. 아, 가시는 거야, 저분들도? 아, 선물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예. 또 아뮤소 오랜만에 저 팝이 재계약하러 왔다가 아, 진짜 제가 빠지니까 어, 진짜 너무 재미없어서 이게 사실 아,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예. 아, 오늘 저 파트너비즈 재계약하는 날이어서 여기 왔는데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인사만 하려고 그랬는데 리허설 중이라서 지금 인사하네요. 예, 우리 태훈이 예, 여러분들. 어, 오늘 근데 야, 이 리허설을 보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소통도 안 해주지 우리는 그냥 쳐다만 봐야 되지 이거 옛날에 이거 내 방송 같다 왜냐면 내 방송 시청자들한테 리허설 방송이 제일 미안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안 켰어 그러다가 내가 리허설을 아예 나중에 참여 안 했지 그 와중에 여러분들 2층에서 1층 내려가는데 윤태우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심각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올 때도 엘리베이터 안 탔거든요 계단이어가지고 그 와중에 라이프랑 운영자만 이렇게 오고 있어요. 윤태훈은 와 이게 1층인데 이거를 안 걸으려고 저는 난 인사만 하고 갈게 아 나도 밥 먹고 갈까? 그래 밥 먹고 가야겠다 어차피 나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방송 키려고 그랬는데 아 어쨌든 오늘 파트너비지 제3차 협상 잘 또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앞으로 어떻게 가자 뭐 이런 게 좀 했거든요. 예. 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근데 지금 이거 화질이 어떻게 안 될까요? 1000K라고요? 1000K면 왜요? 일반 화질이야? 잠깐만. 네, 지금 잘 안 터져 가지고. 아. 통신사별로 다 달라 SK 난 여기서 아마 SK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사실 뭐 뭔지 알지 방송을 몇 년 했는데 터트린 거 일부러 터트린 거야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바꿨지 랄프랑 뽀뽀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강남경찰서 네. 만다한테 전화 왔던데 잠깐만요 야, 안 들어? 이래, 나 진짜. 아, 짜증나. 화장하고 오신다고? 누가? 미친놈인가? 얼굴이 너무 똥색으로. 아, 나온다, 메이크업 한다고? 예. 네. 아, 시부랄 거, 이거. 어디서 밥 먹어요? 여기 가시면 프레시빌 식당만 들어가. 아, 프레시빌? 네. 아싸. 아니, 근데 코트 오늘 옷 귀엽게 입었더라? 그치? 네 오늘 정장 입으려 하셨는데 별론 것 같아서 그래 사서 왔어요 샀어? 네 어디 미국 돼지들이 입는 옷 잘 입고 와가지고 저도 밝은 색 좀 입어야죠 전 UFC 있잖아요 여러분들 UFC만 너만 입어가지고 문제인데 아 이거 저는 지금 이제 미팅하러 온 거라서 담배한테 피고 아 밖에 나오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아 확실히 사람은 움직여야 돼 아 프레시빌 여기서 먹어? 오케이 오케이 대성형 여기 있네 가을이구나 야 너 무슨 미인처럼 하고 다니냐 주말이에요 오빠 진짜 고마워요 아니야 진짜. 더 챙겨줘야 오빠 생일 언제예요? 아니야 뭐 생각 아 진짜 오빠가 생일 축하해줘가지고 나 진짜 너무 기쁜 거 같아 아니야 가을이 챙겨야지 아니 오늘 가을이 아뮤소 저기 MC입니다 파트너 BJ 특집 오빠도 MC예요? 네 나는 놀러 왔다가 같이 밥 먹어요? 그래 밥 먹고 가자 살 빠진 거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니야 아 가을아 이뻐졌다 어? 진짜 여러분들 돈 나, 벌어야 돼 나 오빠한테 진짜 고마운 거 있잖아 왜? 비상시 영상 지워주고 지워졌지 조회수 빨 만큼 빨았어 오만해 오만해 그래서 들어가 있어 자 들어가죠